살살해. 몇 시에 끝나죠? 이세코. 어머나,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. 오빠, 난 지금 나가도 상관없어. 일 끝난 다음엔 고객차를 타건 누구 차를 타건 상관없겠죠? 이까지 차 안 타도 나 그동안 잘 다녔어요. 아니 난 부자들만 자존심 있어요? 나 같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? 그깟 차 한번 태워줬다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? 미안해요. 다른 뜻은 없었어요. 당신한텐 호기 한번 부려보는 걸로 끝나는 일이지만 나한텐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.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의 감정이 내 인생이 좌우돼야 하죠?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안녕히 가세요. 뒷정리 잘하고 들어와라.